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 소득세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향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금이 절실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투세 논란의 핵심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세,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소득 발생 유무를 따지지 않고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대신 금융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과 근로소득처럼 투자소득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됐고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했습니다. 기존 금융상품 과세 체계를 합리화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지만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제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는 개인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비금융 자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불안정 경제 전반에 불안정한 요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더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융투자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금투세 도입, 증시 위축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금융투자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자본시장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복형 금감원장도 금투세가 해외 주식 쏠림을 심화시키고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나 매도를 촉발할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밝혔고 여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의 방점을 찍고 ISA 계좌에 대해선 금투세를 면제하는 등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관련 입법이 나왔지만 아직은 여론 동태를 살피는 모양새입니다. 현행법상 금투세 시행까지는 이제 6개월 남짓. 하지만 폐지인지 시행인지 유예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부 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속도 조절론을 취하면서 쌓아놓은 대여 투쟁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세도 최고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 원. 세수 부족, 경고 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이란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는 현재 여야 모두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